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두번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틀간 회의 끝에 0.25%에서 0.5%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연준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continue to pose risks. Against this backdrop, the committee judged it prudent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stance at today's meeting. 옐런 의장은 특히 중국과 유럽 국가들의 성장 전망이 더 나빠졌다며 미국의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고용 시장은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도 2018년 말에는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Over the most recent 3 months, job gains averaged nearly 230,000 per month, similar to the pace experienced over the past year. 연준은 올 연말 금리를 0.875%로 예상해 연말까지 기준 금리를 두번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예측했던 네 번의 절반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다시 동결되고 산유국들의 산유량 동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오늘 5.8% 오른 배럴당 38.4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